현재 단말기의 상태, 이게 42분 동안 페일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접속했다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뭐 상태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뭐 전체를 보기도 하고, 페일 온리, 페일 된 것만 보여달라고 볼 수도 있고, 서머리를 보면은,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거 이제 상태 관리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단말기가 여기가 이제 상태가, 여기 보시면 00 42분, 42분 동안 접속이 끊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에라 로그. 에라가 몇 번, 언제 났었다. 에라 로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예, 맥어드레스. 단말기 맥어드레스를 받아낼 수 있는 거고. 이제 인스톨 스테터스랑은 아직 적용이 안 됐는데, 현장에 단말기가 모니터가 어떤 게 들어가 있고, 뭐 설치 형태는 벽걸이인지 뭐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만약에 꺼져 있거나 그랬을 때, 아니, 꺼져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에러가 있을 때 원격 네. 접속해서 하는 건 없는 원격 거죠. 접속은 없고 리부팅은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상대방의 맥 그저 IP 주소를 모르는 구조예요. 그 IP 주소가 필요한 경우가 되면 이제 고정 IP가 돼야 되잖아요. 그 고정 IP가 돼야 되면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단말기가 서버를 찾아가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방화벽이나 이런 데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이런 구조라는 거고. 그리고 리부팅은 이제 단말기 단위로 리부팅을 시도,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붙어 있고 펌웨어만 살아 있으면 폴스 리부팅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말기에. 그럼 이제 하겠느냐? 1, 2분 정도 걸리는데 진짜 하겠느냐? 그럼 이제 리부팅을 시도하면 리부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단말기에 이제 가동 시간을 이제 시작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거 뭐 타이머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아예 가끔은 이제 뭐 잠시 동안 꺼둬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거 필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예 꺼놓는 잠시 일반적인 일단 잠시 동안 꺼놓는 그런 기능 같은 것도 있고. 시간 설정하는 것도 있거든. 뭐 라이브 뷰라는 거는 지금은 아직 아마 적용이 안 됐을 거예요. 시뮬레이션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단말기에서 돌아가고 있는 컨텐츠를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화면에서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예요. 편성표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기가 뭐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그걸 고려하진 않아요. 그냥 있는 걸 보여주는 프리뷰 거예요. 같은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이걸 거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광고주들이 내가 이제 구입한 컨텐츠가, 아니, 저 시간이 정확히 나오고 나오면 있는지를 이제 보고 볼 수가 있잖아요. 언제, 얼마마다 한 번씩 나오고 있는지, 내 컨텐츠 앞뒤에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뭐 대충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편성부터 단말기의 설치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여기서 다 관장이 돼 있고, 편성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다 되어 있고요. 이 트랙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애드 트랙이라는 거는 이제 단말기의 그 컨텐츠랑 달리 그룹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 자기의 자동차가 5개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광고를 트랙 그 계좌를 살수 있는 건한 계좌밖에 안 된다. 한 계좌를 사고 5개 컨텐츠 그 안에 다 넣는 거죠. 그럼 5분의 1 단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의 트랙에 하나의 트랙에 하나의 트랙 안에 여러 개의 컨텐츠를 넣는 거예요. 여러 개의 컨텐츠를 넣어놓으면 그러니까 한 번은 A라는 광고가 나오고 한 번은 B라는 광고가 나오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여기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걸 펼쳐보면은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한 번은 이거 나오고 한 번은 이게 내 순서가 됐을 때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트랙과 컨텐츠를 구분해서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대략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잠깐만, 이게 지금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